Happy Family, Carrie! 아, 배고파. 곧 과자집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 근데 난 왜 또 마녀야? 왜? 마녀인 게 싫어? 싫다기보다는 칙칙하잖아.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응? 뭔데? 우와! 이게 다 뭐야? 역시 내 마법이 잘 통했네. 고마워. 잠깐. 저게 동화책에서 한 번 온 그 과자집? 오, 책을 읽긴 했어? 아이, 나 어릴 때 책 열심히 읽었다니까. 근데 헨젤과 그레텔 결말이 뭐더라? 에이, 몰라. 일단 들어가자.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찾아올 거야. 와.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온 것 같은데? 아, 얼마나 먹어치우는 거야? 이러다 집 무너지겠어! 잠깐! 깜짝이야! 감히 마녀의 집을 훔쳐먹었겠다! 그게 저희가 숲속을 헤매다가요. 정말 배가 고파서 그만. 아, 여기 팔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오빠도. 진짜 말랐네? 저는 괜찮으니까 제 동생에게만이라도 스프 한 그릇만 주세요. 아하, 어쩌다 어린 애들이 이렇게 고생을. 루시, 정신 차려. 넌 지금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마녀 역할이라고. 아, 이렇게 마른 애들을 어떻게 잡아먹어? 역할에만 집중해. 이야기를 완성해야지. 아, 조용히 좀 해. 얘들아,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 아, 이렇게 어린 애들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근데 새엄마는 성질이 많이 고약해? 네, 그래서 저희를 숲속에 버리고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뭐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아, 빨리 먹어, 많이. 어? 많이 먹어, 많이. 마녀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완전 내용이랑 딴 판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다음 편에는 마녀 말고 공주시켜 주든가. 근데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내가 혼자 산 지가 오래돼서 혼자 말이 좀 많아. 아, 신경 쓰지 마. 네. 빨리 먹어. 네. 이번 동화 미션이 뭐야? 얼른 너희들이 잡아먹겠다고 해! 빨리! 뭐? 아, 놀랬지? 아, 미안해, 미안해. 혼잣말, 혼잣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괜찮아. 혼잣말, 혼잣말. 헨젤은 철창에 가두고, 그레텔은 부엌에서 부엌일 시켜. 그게 어딨어? 아니, 그것보다 원래 동화 내용이 그게 맞아? 책 안 읽은 거 맞네. 넌 그레텔이 만든 음식들로 헨젤을 토실토실 살을 찌어서 하고 잡아먹어야 해. 나 절대 못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야기를 완성하고 다음 동화로 가던지 아니면 영영 이 동화에 갇혀 살던지. 오늘은 또 애들이 얼마나 먹으려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같이 산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됐잖아. 네, 진짜 시간 빠르네요. 맞아.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언제 집에 갈 거야? 네? 전 여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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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마누님은 저희가 싫으세요? 아니, 싫은 게 아니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너희들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 집 지붕도 너희들이 다 뜯어먹었잖아!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죄송해요. 아우, 제가 또 이게 성장기다 보니까 이게 뭐 팔도 굵어진 것 좀 봐. 아, 그래서 말인데 새엄마랑 이야기를 다시 잘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아, 저 못 가요. 전 여기가 좋단 말이에요. 못 가, 못 가요. 아, 울지 마, 울지 마.
나무라도 해다가 팔아서 음식을 사든가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 과자집이건 뭐건 나만 하는 게 없겠어.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게 뭐야? 저의 소중한 아이들 헨젤과 그레텔을 찾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을 보신 분은 빨간 지붕 오두막 집으로 꼭 알려주세요. 헨젤! 그레텔! 아 배고프다. 네? 여기 와서 이것 좀 봐봐. 아, 오빠 이것 좀 봐. 분명 새엄마가 널 숲에다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 뭐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진짜야? 네. 이상한데. 그럼 왜 이제 와서 애들을 찾는 거지? 이럴 게 아니라 너희들 집으로 다시 가자. 집에요? 우리 집에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꼬마 엘리. 꼬마 엘리. 뭐야.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필요해진 거야? 우리 헨젤과 그레텔의 집으로 데려가 줄 수 있어? 좋아. 마녀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마법까지 부릴 줄 아시고. 아, 근데 여길 또 왔네.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뽀뽀로 오잖아. 얘들아, 어디 갔었어? 너희들을 버린 나쁜 새엄마가 이 사람이야? 버리다니요. 아이들이 가출한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가출? 더 이상 새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찾지 마세요. 헨젤 그레텔 올리. 이거 진짜야?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맞아요. 맨날 혼만 내고 툭하면 화내시고 벌 주시고 저희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맞아. 애들 말이 사실이에요? 새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버려뒀다고 들을까봐 그랬어요. 저도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들에게 저도 좋은 엄마이고 싶었다고요. 엄마. 꼬마 엘리. 꼬마 엘리. 왜?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울어야 되나?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만 더 두고 보자. 저희 새엄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희를 엄하게 대한 건 맞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란다. 앞으로 너희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니? 엄마가 우니까 저희도 너무 슬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울지 마. 엄마. 하,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 같아.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오, 뭔가 좀 깨달은 표정인데? 우린 이만 여기서 사라지자. 다음 동화로 가야지. 애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자고로 마녀라면 좀 신비감 같은 거 입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헨젤이랑 그레텔도 날 그리워하지. 나 이제 마녀 아닌데? 나 공주야? 아 뭐 공주는 공주인데. 뭐야? 왜 그래? 뭔데? 아 기대해. 아 뭐냐고 말해줘. 아 뭐냐고. 가보면 알아. 아! 응? 얼마 전에 내가 길에서 봤는데 응. 왕자님이 공주님을 찾는데.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구두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고. 아이 비밀.